10번째죠. 스탠다드 뱅크 코딩 실습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마찬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bank.openac.ai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뱅크 고객 사이트가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뭘 코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그림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how it works, 어떻게 하는지 코드하고 맞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니까 여러분들은 코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딩하는 걸, 팀 GPT에서 코딩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딩해 나갈 때 컨덤이 될 거예요. 표준 은행은 기존의 은행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무인 은행이에요. 사람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딩하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대 마진이에요. 없습니다. 마진. 뭐 영 없진 않을 거예요. 조금 기존보다 기존 은행, 기존 은행은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로 잡고 코딩을 하고, 다음에 글로벌 은행입니다. 글로벌 은행이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형식이죠. 따라서 합법적인 인터넷 은행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본금이 좀 필요할 거예요. 자본금 모집하고,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영업망을 구축하는데 온라인 영업망.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오픈에시 기반의, 그죠? 오픈에시 기반의 표준화폐 스탠다드 크런시를 결제 통으로 합니다. 그죠? 여기에 표준은행입니다. 이걸 코딩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코딩을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다른 부분들 밑에 있는 이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는 분야에다 참여하실 때 우리가 진행하는 것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